인사드리겠습니다. 주스타 베스! 그리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스튜디오? 반가워! 텐션 좋네. 완전체 활동을 되게 오랜만에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2년 9개월. 그렇죠. 거의 3년이 다 돼가네요. 전체 스팟? 오랜만에 완전체 하시는 거니까 데뷔 초처럼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갈까요? 데뷔 초처럼 해서 데뷔 초 신인처럼 해서. 데뷔 초요? 네, 안녕하세요. VAV 리더 세인트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잡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1살 막내 지우입니다. 진짜는 27살이에요. 좋은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로우입니다. VAV의 은발머리 에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VAV 왕자님 에이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VAV 중국 멤버 제이콥입니다. 네. 맞아. 소감이 어떠신지 좀. 또 남자라면 가야 되는 군대를 해결하고 와서 좀 저는 마음 편하게 이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제이콥? 저요? 오히려 좋아요, 저. 오히려 좋아요? 네. 오히려 무슨 말이에요? 아, 좀 오리셔서 좋다. 네. 그래서. 예. 쉽네요. 뭐가 있지? 솔직하네. 군대 갔다 오더니 딴 사람이 된 것 같다. 오. 아. 네. 오케이. 안전. 끝. 쉽다 쉬워. 뭐 소설 써요? 다 5표를 받으시. 5표. 우리 막내분 모셔볼게요. 내일처럼 평가해도 돼요. 좋습니다. 저희 막내가 군대를 다녀오고 빨래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지우가 정말 많은 변화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방이 엄청 깨끗해져. 맞아. 네. 각이 잡혀 있더라고. 거의 전에는 뭐 자연인이죠? 제가 솔직히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아, 이 정도 말을 듣는지 모르겠다. 빨리 잘 안 했어요. 지금 옷 입다시 바로 빨아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저도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본인이 찍으셨더라고요. 아 진짜? 아, 로우님이 한 표가 딱 나왔는데 딱 뭔가 나오네. 에이스가 뽑았네. 왜요? 이쪽인 것 같긴 한데 약간 로우를 뽑은 사람의 그 추측을 하자면 로우가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되게 활발해졌다 해야 되나요? 제가 느끼기에 원래는 이제 로우가 좀 차분하고 그런 캐릭터였는데 뭐 말도 좀 많아지고 네. 네, 텐션도 되게 좋아지고 저희 중에서 제일 그 군대 티를 많이 입고 다녀요. 아니 근데 그건 날 텐데? 아니야, 로우가 진짜 많이 입어요. 아, 잠옷을 입기 네. 되게 좋아요. 내가 로우다 딱 이런 게 생겼죠. 내가 로우다까지라고? 내가 로우다! 내가 김로우다. 두 분이 동반입대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동반입대를 했잖아요. 솔직하게 네. 동반입대 한 걸 후회한 적 있다 없다? 후회한 적? 네. 후회한 적? 네. 나 없어. 왜 고민을 해? 나 없어. 후회한 적? 아니 후회한 적 없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 진짜 후회한 적은 없는데 갔다 올게요. 두 분이서 동반은 입대해서 싫었던 점? 일단은 저는 싫었던 점 없어요. 진짜. 아 저도 싫었던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점은 일단 의지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만약에 동반입대가 아니었으면은 좀 전방 말고 후방으로 좀 더 편한 데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근데 로우가 한 번 그 얘기는 했었어요. 아 혼자 갈 걸 막 이러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근데 언제? 근데 의지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다이어트를 제일 힘들어하는 멤버는? 아 이것도 뭐 쉽다. 쉽다 쉬워. 쉽다 쉬워. 쉽네요. 4표, 2표가 나와서 우리 지훈님이 이 자리 같다 이제. 그 지훈과 최근에 유행시킨 게 있어요. 팬카페에서 항상 반갑습니다라고 하고 음식 사진을 올려요. 자기가 먹었던 음식을 이제 그래서 가끔은 정말 먹다가 찍더라고. 정말 찍어서 먹기 전에 찍는 게 아니라 먹은 후에 찍을 때도 있고 전국에 어딜 가면 뭘 먹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맞아. 음식점이 딱 맛있는 느낌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칼국수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맛있는 집은 일단 가게 이름이 칼국수예요. 네. 예를 들어 뭐 닭볶음탕 먹고 싶다. 가게 이름이 닭볶음탕. 오. 앞에 뭐 예를 들어 희준이네 뭐 닭볶음탕 하면 닭볶음탕에도 나왔고, 그 종로구에도 여기 하나 있는 게 된장찌개 맛집이거든요. 오랑 된장찌개. 이름이 된장찌개. 어, 그런 데가 있다고? 거짓말. 진짜로. 나중에 한번 리스트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에요. 아, 저는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에이스 형이 네. 항상 그 먹는 음료수가 있잖아요. 맞아. 링 엑스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탄산음료도 안 먹고 뭐 커피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로 음료를 많이 먹는데 그 중에서 제 입맛에 딱 맞는 걸 찾아가지고 계속 몇 달째 먹고 있어요 지금. 아, 그리고 난 되게 형이 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다들 운동을 하지만 그리고 형은 맨몸 운동을 해요. 스케줄 끝나도 그 화장한 채로 그냥 계속 그걸 해요. 그냥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평형도 말 좀 해주세요. 활동 때 건강식 못 챙겨 먹는지. 나? 어. 왜 먹는 거 있잖아요. 못 먹었어? 뭐 애기 키우세요? 둘 다 과자 많이 먹거든요. 아! 네. 그 건강식이라고. 매운 건 좋아하니까. 네. 근데 진짜 부러운 멤버죠. 네. 아, 제이콥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네. 몸도 제일 좋고. 몸이 진짜 이뻐요. 와, 너무 부러워요. 알았어, 이따 끝나서 봤어. 오! 형! 아이돌 안 했어도 다른 직업으로 성공했을 것 같다. 어렵네. 아, 어렵다. 웃었어. 에이. 자리를 바꿔주세요. 세 표를 받으신 제이콥님을 모셔볼게요. 저요? 제이콥. 제가 알기로는 제이콥이 중국에서 오기 전에 무대를 했었다고 들었어서. 저 정도의 어떤 것 같은 제 키와 저 정도면은 일반인으로 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밥 사준대. 사실 전 제이콥 뽑았거든요. 딱 이렇게 썼어요. 뭔진 모르지만 뭐라도 하고 있을 것 같다. 약간 운 좋게 잘 될 느낌? 아, 네. 무슨 말인지 공감하지 않아요? 맞아, 공감해요. 아, 그러니까 관상이 좀 잘 풀릴 것 같은데? 제 꿈이 원래 그러면 꿈이 뭐였어요? 저 VAV 꿈이요. 그렇지. 짧게 한마디 해도 돼요? 네. 저는 0표 받거든요. 아, 그래요? 이유가 언변이 뛰어나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저거 맞아. 말을 잘하니까 뭐 예를 들어 변호사나 아니면 누굴 설득하거나 약간 그런 설득하거나 당했나 봐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개인기를 가진 멤버가 있다. 오. 개인기? 이상한 개인기? 고민되네. 지유. 일단은 지유. 대표 받으신 로우님 모셔볼게요. 오. 뭐가 있지? 오랜만에 보고 싶은 건데 타조로 가는 거 있잖아요. 나 그거. 최근에 한번 본 게 작년 10월쯤이었나? 작년 10월? 이런 거 있을 때 거기서 했어요 그걸? 자대 배지 딱 처음 받고 딱 갔는데 뭐 추석 뭐 이등병 뭐 김호석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준비한 거 해봐. 알겠습니다! 타줘!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게 옆모습을 좀 찍어주셔야 돼요. 가슴에 떨림이 또 있어. 와, 디테일해. 이런 건데. 박수! 잘한다. 박수 없다. 김로우! 오기! 손대모사도 잘해요. 이선균님 성대모사. 야, 너 연애 해본 적 없지? 그럼 나랑 하자, 그 연애. 내가 이건 그거 아니면 뭐 여기도 베이비 저기도 베이비 괄괄괄 뭐 이런 거. 나는 솔직히 나쁜 줄 알고 기대했는데. 나 진짜 지우가 줄 알았어. 이날 위해 제가 준비한 거. 근데 뭐야? 좋아하죠. 뭐지? 조용히. 소리를 새벽에 애매한 거예요. 나 조금 눈 한번만 감아. 눈 다 감아? 뭐지? 눈 감다? 미미 춤 뜨뜻사사랑해 떼떴던 키키키키키키 어거 키키키키. 오. 와. 다른 팀 분들이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단언컨대 전 제가 원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모든 노래 다 할 수 있어. 빠른 노래 돼요? 빠른 노래? 빠빠르는 노래를 대대대요. 우와! 진짜. 너 근데 잘하지 마. 이 사람이랑 단둘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 아, 그런 거. 부담스러워. 없다고 하신 분들 제외하고 모두가 지훈님을 뽑아요. 굉장히 불쾌하네요. 아, 그런 뜻이야. 얘는 확정이네. 굳이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 잘생겨서? 야, 그것도 있지.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지우가 너무 에너자이거든요. 맞아요. 같이 있을 때는 되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친구고 시간이 없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말하고 싶은 게 텐션이 너무 높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텐션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지우가 10의 텐션으로 왔을 때 저는 2밖에 없으니까 이 나머지 8을 어떻게 채워줘야 되지 하는 게 가끔 있을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후회한다고. 네, 그때. 그래서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맞네. 하나, 저희가 둘, 네, 3.4가 있었는데 레인저님 속을 제일 많이 썩이는 세 표를 받으신 나는 제일 아니다 라고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관점이 좀 달라요. 나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뭘 자꾸 흘려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막 챙겨주지 않으면은 발이 흘리고 가는 스타일인데, 혹시 에이노를 찍으신 분은 얘기를 해주세요. 저 형복은 나 뽑았어. 잠시만 나갔다가 왜 뽑았어요? 궁금해요. 저는 뽑았습니다. 네. 왜냐면 매번 항상 스케줄을 얘기를 해주면은 꼭 두 번, 세 번 물어봐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차에서 얘기를 했어요. 다 있는 자리에서 또 물어봐요. 에이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면은 뭐 하나 꽂혀 있으면은 거기만 몰두하는 그게 있어서, 예를 들어 혼자 폰을 하고 있다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안 들리고 여기에 몰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의성이 없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되게 순수하게 다시 물어봐요. 에? 뭐예요? 순수하게 5번 물어봐요. 그래서 막 이게 하도 못해. 이거 어때? 5번이나 물어봤어. 아, 근데 A는 누구 뽑았어? 이게 궁금해. 저 에이스 뽑았어요. 왜 모르고 에이스님이 2표를 받으셨기 때문에. 왜 모르고? 근데 제가 사실 처음으로 여기를 왔는데 주제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일단 누가 뽑아서 손 들어보세요. 에이노랑 디토. 이게 없어. 그냥 그 의자에서 뭐 형 앉아있는. 너무 약간 큰 그림이네요. 아니야, 편하게 말해봐. 지금 카메라 있어. 카메라 다 찍고 있어. 가끔 혼자 다닐 때 있어요. 우리 스케줄 다 같이 가야 돼. 혼자 다닐 때 있어. 같이 움직여야 될 때 혼자 움직인다. 아, 그런 느낌 나는데. 와, 이 사람 믿으려고 하네. 형, 저 나중에 따라 갈게요. 그럴 때 있죠. 샵 갈 때 아니면 그럴 때 있죠. 운동을 하고 가다 보니까 조금 늦을 때가 있어서 혼자 따로 뭐 걸어갈게요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아마 제이콥이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안 쉽게.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다니겠습니다.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씩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주제로 저희가 토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제 이름은 에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타조가 조금 아쉽긴 한데, 나중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연습을 해서 좀 확실한 타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스튜디오 짱! 저희 디자이너 이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뮤직비디오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오, 투투투티티오오 사사다랑해요. 우와! 네, 여러분 지금까지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